안녕하십니까.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요새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가고 싶으실 때가 많으시죠? 자,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봄나들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단호박 샌드위치, 뭐 채소를 넣은 채소 샌드위치, 하여튼 수제버거 이런 걸 해드리면 우리 환우분들이 기절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단호박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단호박 샌드위치 안에는 단호박 메시드, 단호박 샐러드가 이제 준비돼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하는 샌드위치와 또 샐러드바에서 저희가 이제 외출을 하면 저희는 완전한 베지테리언이라 어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샐러드바 갈 때마다 숙제가 있습니다. 가면 단호박 메시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샐러드바에서는 이제 우유나 뭐 생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그 특제 단호박 샐러드가 나오는데, 우리는 동물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런 샐러드바 버전의 그런 비주얼의 그런 맛의 단호박 샐러드를 만들 수 있을까? 요게 저한테 숙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생크림 대용인 코코넛 크림 타입의 밀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활용해서, 제가 옛날에는 단호박 샌드위치에 보통 이제 두부 마요네즈를 활용해서 유자청을 넣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코코넛 크림을 활용해서 단호박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 버터, 생크림을 사용하지 않고도 샐러드바에서 먹는 달콤한 단호박 샐러드로 만든 수제 단호박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늘빵, 이게 발아 현미로 만든 마늘빵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건강식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 회사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아 현미 바게트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은 통미도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주로 발아 현미빵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바게트빵을 이제 제가 한 두 개 정도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은 여러분 가정수에 맞춰서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갈 단호박을 뭐 반 개나 한 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는 단호박 샐러드에 들어갈 견과류와 여기 보시면 크랜베리, 말린 크랜베리를 좀, 베리 종류들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 아실 거예요. 맛도 굉장히 달콤새콤 너무 맛있고요. 그래서 크랜베리를 적당량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견과류 말려놓은 것들, 그런 거 있으시면 구운 견과류, 그래서 이렇게 염장하지 않은 거요. 그런 그 아몬드 슬라이스를 저는 오늘 사용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뭐 호두나 뭐 여러 가지 견과류가 있으시면 그거를 잘게 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빵가루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단호박 소스에 들어갈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터, 우유, 생크림 사용 대신에 저희는 완전 식물성인 코코넛 크림 타입의 밀크를 준비했습니다. 코코넛 크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레몬즙 이렇게 조금 한 두 티스푼 정도 쓸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호박하고는요 유자청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 새콤달콤한 맛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자청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유자청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소금, 이렇게 소금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단호박 파이, 단호박 오븐 요리를 이렇게 자주 해서 저희 요리 강습에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호박 만드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을 껍질째로 통째로 그냥 칼질을 하면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잘 썰리지도 않아서 단호박 요리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요리 주부님들, 구단 주부님들은 단호박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오븐에 한번 단호박 코스로 돌려주세요. 그래도 단호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호박 코스에서 단호박을 한번 돌려주면 그 다음에 칼집을 넣으면 아주 단호박이 쑥쑥쑥쑥 잘 썰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단호박 요리를 할 때 감자 메시드 같은 걸 할 때는 주로 수분기, 증기에서 찜을 하지만 단호박은 수분이 많이 나와요. 뉴질랜드 단호박 같은 거는 밤호박이라 이렇게 푸석 이렇게 수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국내산 단호박은 수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 동네가 평창이 단호박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단호박이 굉장히 맛있긴 한데 수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단호박은 가뜩이나 수분기가 많은데다가 수증기에다가 찌게 되면 질척질척거려서 비주얼도 안 나오고 죽이 돼버려요.
차라리 단호박 죽을 드시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단호박 요리를 할 때는 주로 오븐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오븐 코스에 한번 돌려주시고 단호박 코스에 오븐에다 넣고 돌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단호박을 이제 껍질을 까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해서 어차피 메시드는 모양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메셔로 찌으실 거기 때문에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해서 오븐에 단호박 코스로 한번 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 코스로 이제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잘 구워진 단호박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구워진 단호박을 준비했습니다. 요 단호박을 저한테는 이게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는 이 정도만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구워진 단호박을 여기다가 볼에다 넣고 매셔로 이렇게 살짝 으깨줍니다. 너무 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살짝 포크나 매셔로 으깨주시면 돼요. 포크나 매셔로 이렇게 적당량을 이렇게 죽이 되지 않게 포크로 찍듯이 이런 식으로 으깨주십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요 으깬 단호박에 부재료를 넣으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빵에 집어넣으면 끝나요. 자, 요 이제 으깨준 단호박에다가 소스와 부재료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부조로인 크랜베리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새콤달콤하겠죠. 그 다음에 아몬드 슬라이스 견과류를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가루를 살짝 뿌리면 이게 수분기를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촉촉하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당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유자청을 살짝 넣어주시면 유자청을 조금 넣어주시고 적당량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코넛 크림하고 레몬은 약간 제가 손스키저입니다. 하늘마을의 신형스키저 이걸로 레몬즙을 살짝 한두 큰술 정도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생크림 대용으로 코코넛 크림. 여러분 제가 코코넛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코코넛은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는 코코넛을 가지고 항생제가 없을 때 이게 바로 항생제 대용으로 코코넛 크림을 많이 코코넛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고 물론 코코넛은 그 포화지방산이지만 불포화지방산 못지않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크림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고민한 거예요. 생크림 비주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이 요 코코넛 크림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코넛 크림을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살짝이 한 덩어리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죽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비주얼이 여러분들이 샐러드 바에서 본 단호박 샐러드 비주얼이 나오죠. 야, 요겁니다. 요거 요리도요 여러분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양원을 20년 했지만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이 비주얼이 여러분 나오죠. 바로 요런 비주얼로 이제 빵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 견과류 좋아하시는 대로 빵가루도 더 넣고 요렇게 하시면 기가 막힌 단호박 샐러드 비주얼이 나오죠. 자, 요렇게 잘 준비된 단호박 샐러드를 바라 현미 바게트 빵에 집어넣으면 끝. 자, 바라 현미 바게트 빵이 요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을 좀 갈라주셔야 되겠죠. 빵을 이렇게 입을 갈라서 끝까지 가르시지 말고요. 속에 집어넣으니까 약간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빵을 갈라준 다음에 바게트 빵도 여러분들이 살짝 한 1, 2분 정도 살짝 구워주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두 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 현미 바게트 빵 안에 단호박 메시드를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자, 요 다음에 집어넣은 빵 위에 이렇게 빵가루를 뿌려주시면 비주얼 끝내주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바게트 빵 안에 단호박 소스를 넣고
코코넛 향도 너무 부드럽고 단호박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데다가 여기 코코넛 크림하고 이렇게 믹스를 시켜놓으니까 와, 생크림 저리 가라요. 여러분 생크림 대용으로 코코넛 크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저처럼 샐러드바 가면 그게 숙제이신 분들은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저 이렇게 해서 빵가루까지 뿌려주니까 어때요, 여러분? 비주얼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야, 어느 호텔 부럽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호박 메쉬들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빵가루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바라현미 통밀빵에다가 단호박 메쉬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너무 끝내주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단호박의 그 달콤한 맛에다가 코코넛 밀크의 아주 그 부드러운 맛. 아우,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크면 먹기 좋은 크기로 여러분들이 썰으셔서 그렇게 단호박 샌드위치가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나 맛있고 건강한 요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단호박의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많이 강조를 했지만 저희 요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단호박 요리가 아침에 야채찜, 채소찜이 매일 나가거든요. 브로콜리, 당근, 뭐 비트, 뭐 단호박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각자 하는 분들이 다 입맛이 틀리고 또 이제 베타캐로틴이 많이 필요한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채소찜이 종류별로 나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단호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호박은 고구마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이 베타캐로틴이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을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줘서 항노화나 항암, 엔티바이오틱스로 최고고 또 항암작용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요 베타캐로틴은 특별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 기능 회복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요 노란 색소, 옐로우 푸드의 특징인 요 베타캐로틴이 암세포를 크는데 그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는데 P53 유전자의 활성화 시키는 건 정말 못지않게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호박은요, 또 우리의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팩틴 성분이 사과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어서요. 특별히 위축성 위염이나 또는 위궤양 환자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췌장암 말기, 우리 20기도 이제 베타캐로틴을 많이 먹이고 있어서 우리 단호박을 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가 잘 되는 걸 보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호박은 굉장히 암 환자들에게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단호박 속에는 이 아연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발육하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건강한 식품이 되겠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겠죠. 요 베타캐로틴 성분은 또 부종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딸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 후에 무슨 죽을 해주죠? 예. 호박죽을 해서 빨리빨리 부종을 빼주는데 요 펙틴 성분도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줘서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출해줘서 붓기를 많이 빼주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부기 제거를 위해서도 굉장히 단호박 요리를 자주 해먹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터들이 단호박 요리를 참 사랑하는데 포만감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이 단호박. 이 단호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그 유익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단호박 요리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이제 샐러드바에 못지않은 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였죠? 라우루산 성분이 많은 모유와도 흡사한 그 라우루산 성분이 많은 코코넛 밀크. 요거를 사용해서 생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좋은 팁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